안보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대북정책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북정책은 안보부가 공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 공유 그렇습니다. 안보부는 우리가 주전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결전 체제가 보존받지 않으면 이전 체제를 바탕으로 통화 체제를 영위하는 것이 안보부고, 통일부는 이 주전선을 넘어서 지금 우리 지난주에서 말씀하셨듯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까지 북한에게 변화와 협력의 바람을 불어넣는 부분이 통일부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서 안보부는 국방부, 정원, 그렇죠? 통일부는 통일부, 외교부. 이런데 이 정책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시의적절히 이끌어갈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결론 나왔습니다. 아침에 한국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번 천안 폭식 때 장면하게 전사한 고 민병기 당사의 모친께서 어제 청와대에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할 안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고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이 시골에 계신 그야말로 가장 어렵고 힘든 여태에서 오신 이 서민의 어머니께서 쓰시는 그 워딩, 그 용어가, 그 개념이 안보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다는 소위 십자층에 있는 제 눈에서는 부끄러웠습니다. 누구들한테 그런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한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 이 어르신 말씀은 안보는 거절되어진 것이 아니다. 뭐하고 있으니까 이런 공부를 당했을까? 내가 내 자식을 잃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나라가 이슬이 됐느냐. 이런 그 민병기 당사의 어머니는 당신이야말로 사람의 진정한 영웅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말씀으로 앞으로 대신하고, 공인은 지금 막 내리주신 우리 김홍수 시장께서 하신 그 뜨거운 열정, 국민적인 소망, 우리의 꿈, 부자스럽다. 그런 차원에서 간략하게 상황의 도움을 말씀드리고 정책 방향에 대한 부자스러운 공헌을 드리겠습니다. 교훈 간단합니다. 이 위기는 어느 정도 내보되는 위기였다. 우리가 상대를 너무 몰랐던 게 아니냐. 상대를 우리가 통일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안보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안보이고 무엇이 통일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기술당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것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제 우월감에 젖어서 상대의 생존 의지와 생존 능력, 또 우리에 대한 강한 저들만의 그 자신감, 어떻게 생기든가 이것이 이런 기습적인 침략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것, 북한을 질타하기 전에 우리의 허점에 대한 겸허한 자성도 필요한 것이 생각합니다. 이번 위기는 입질 시장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상당한 혼란과 불확실성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번 천안함 폭식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냐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있냐를 고려하여 실시를 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과연 정확한 길이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방향을 제대로 잡힌 것인가? 안보 피보 증후군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천안함 폭식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국민의 30%가 천안함을 믿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른바 국가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람이고. 두 번째, 북한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이 부분에